오늘 게임 마인크래프트 레전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중간 기지를 가보려고 합니다. 가보죠. 뭐야 이게? 레드스톤 요걸 이제 만들 수 있다. 가봅시다. 이거 레드스톤 발사기 할수 있겠지? 오, 아침 가는 길에 이것도 있구나. 아, 맞다. 애들이 별로 안 보이네. 조약돌 굴렘. 로만 해서 할수 있으려나? 됐다. 얘들아? 가볼까? 얘들아, 그냥 부셔. 내가 처리할게. 얘들아, 이번엔 여기. 어차피 얘네들도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 열어줄게요. 여기 털었죠? 그 다음, 여기다. 가라. 자, 얘들아, 이번엔 저쪽이다. 다 전체를 얘로 데리고 달리면 이렇게 피글린 같은 애들은 제가 잡을 수 있으니까 건물만 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쉬워. 전초 기지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가는 게 가장 낫다는 거. 나와봐, 나와봐. 뭘할수 있을지 보자고. 훨씬 속도 봐봐. 이 말이 돼, 이거? 순삭이야, 순삭. 일단 마을을 갔다가 가는 걸로 하자. 어차피 바로 가려고 하면은 좀 빡세거든? 그리고 마을이 이제 워프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 이게 워프할 수 있게 해두면 되게 편해가지고. 일단은 철 두 개 해주고, 아 뭐야, 나 모듬 오기를 안 해놨구나. 모듬 오기를 해놔야지. 이 정도면 철하고 이제 나무 들어온다. 오케이, 이 정도면 됐다. 석탄도 두 개씩. 금이 안 보인다, 금. 마을 일단 갔다 오자. 죽더라도 마을에서 바로 갈 수 있게 약간의 체크포인트? 그런 개념이야. 개념? 간 김에 다이아도 좀 털어올 생각입니다. 느리다. 이 정도 속도야지. 이제 바로 올 수 있죠. 차 털어주고 가보자. 여기 위에 고물 상자 같은 게 있는데 저건 안 써도 되겠지 뭐.
알레이. 알레이가 도와주고 싶어하는군요. 기즈머인. 알레이들이 전투에 유용한 물건들로 이 상자를 채워줄 거예요. 주민들이 영웅님의 일을 돕고 싶어하네요. 마을 상자에 선물을 넣어둔 것 같아요. 여기 일단 갔다 갈까? 오케이, 갔다 갑시다. 조약돌 볼렘 여기다 두자. 일단 다 소환해준 다음에 가자. 한 번 더 들렀다 가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 가자! 얘들아, 다음 여기. 진짜 되게 간단해. 잼민이도 부른 이거 진짜 되게 간단해. 게임이 화살이 무슨. 오야 잠깐만, 해야 돼. 야야, 소환해 소환해 소환해. 오, 죽을 뻔했어. 아니 무슨 저기 샷건처럼 날 화살이 샷건처럼 날라와가지고 데미지가 진짜 어마무시하네요. 그럼 회복 말레 만땅 채운 다음에 가자. 날 따르라. 일단은 저게 가장 위험하니까 저걸 먼저 없애자. 얘들 다 없앨거. 두번째 저기다. 오케이, 오케이. 이번엔 저거 이제 요것도 풀어주면 될것 같은데. 우리 같은거 점초기지 파괴 성공. 자, 이게 뭘까요? 라고 돼있는데 가봅시다. 어차피 오픈월드라서. 오픈월드고 뭐 탐험하고 싶으면 탐험하면 되니까 가봅시다. 봐! 서리탑이야! 서리탑? 이거 말하는 거야? 서리탑? 힘들어. 이게 뭐지? 조사. 이 서리탑이 여전히 멀쩡하다니. 내가 이 탑을 뭐야? 지었다? 지식이 지었어? 어? 얼음이 빡. 얼어버렸네. 그 용도를 지었던 건 아니지만 좋네요. 지상 곳곳에 다른 탑이 더 있고 원하신다면 탑을 가져가는 걸 알레이가 도와줄 수 있어요. 샘으로 돌아오세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여기 올라오면 또 다시 와야 되잖아. 오케이. 그러면 뭐 확인하세요. 잠깐. 그러면 힘의 탑 만들 수 있네. 그럼 가자 일단. 운명의 샘으로. 오케이, 도착했고. 그래서 내가 이미 오고 와서 상관없어. 이거를 빠른 건설 해준 상태에서 어디다 갈까? 여기. 완벽해요.
이제 월드의 모든 탑은 영웅님 거예요. 오케이. 가기 전에 잠깐만. 해가 지고 있어. 피가린이 공격해 올 거야. 주민들한테서 눈을 떼지 마. 뭐 어차피 괜찮고서 그런 건. 또 만들었대. 요거 하라는 건가? 가기 전에 뭐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요 네더렉을 구조물로 거치 안정 블록으로 변화합니다 라고 되어 있을까? 이런 것도 궁금하니까 하나씩 해주고. 저희의 땅에 스며든 네더의 감염을 알레이가 치유할 수 있어요. 올바른 영감만 받는다면 말이죠. 음표 몇 개만 더 있으면 영감이 오겠는데? 자, R버튼 눌러서 확인해보자. 새로 나오는 게 네더렉까지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안전한 블록으로 변화한다? 오케이 오케이. 확인했으니까 가봅시다 이제. 자, 오게 되었고 탑 만나러 가봅시다. 탑 보러 가자. 하겠습니다. 뭐가 부족하지? 석탄이 부족하네. 뭐 다이아몬드가 부족하고. 그치? 아, 수집을 했는데 뭐 되는 게 없는데? 뭐지? 뭐가 하나가 추가가 된다? 뭐 사라지기 시작하네? 우와! 서리탑을 이제 건설할 수 있나 보다. 됐다. 이제 이번엔 얘를 공격할 거야. 뭐야? 여기다가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선택한 영역의 네더렉을 구조물을 안전한 블록으로 변화시켜. 좋아요. 알레이가 땅을 치유하고 있어요. 아 이렇게 해서 계속. 되면 진짜 깔끔해지긴 깔끔해지네요. 일단 가줍시다. 이 정도 해주고 가면 되겠다. 가자 얘들아. 도망가면 그만이야. 한번 가봅시다. 이쪽에 새로운 게 하나가 추가됐는데 이제 뭐 퍼시 같은 것도 안 나온다. 바로 공격하라는 것 같은데? 여기가 가장 좋더라. 왜냐? 포기를 모르는 녀석들이네. 얘네들은 딱히 뭐 할 게 없거든. 어이씨. 야, 부시지 마. 힘들게 만든 건데 그걸 또 부시고. 앉아있네.
하나 더 소환. 그게 하나 더 소환.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죠. 점점 이 정도 됐으니까 한 번 더 갔다 옵시다. 이렇게 해주고 다시 돌아가는 거지. 이것이 바로 이길 수 있는 전략이라는 겁니다. 이제 떨어졌으니까 다시 들고 이제 침략. 내가 굳이 데미지를 안 받더라도 되거든요. 뭐야, 이번엔 좀 많이 죽었죠? 그러니까 빨리 행성을 해줍시다. 계속 애들이 없다. 이번에 한 번에 공격 가보자. 또 줄어들고 있죠. 오, 또 녹는다 얘들 다. 좀 가면서 애들 좀 처리해 줘야 될 것 같죠? 애들이 강해졌어 생각보다. 가자. 내가 가가지고 애들 좀 처리해줘야겠어. 우와. 야, 이거 좀 상당히 문제 있는데? 끝이 보이는군요. 계속 밀어붙이세요. 밀어붙이기 전에 내가 죽겠다. 야, 이런데 볼렌들이 어떻게 살아남겠냐고. 이 밸런스가 왔냐고 이게. 물량으로 이겨. 그냥 쟤네들도 물량으로 승부하는데. 저 이렇게 계속 쭉 하다보면 이겨. 언젠간 이겨. 29%대. 또 전멸했어. 이것만 만들지 말고 판자골렘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야, 일단 싸워. 이제 싸워서 일단 이기는 게 목적이거든요. 애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오! 불뎀. 왜 이렇게 많아 얘? 어우, 녹는다 녹겠는데? 야, 저거 이길 수 있겠냐? 야, 저건 좀 애매하지 않냐?
오야, 야, 이건 이건 진짜 해봐요. 이건 진짜 해봐요. 야, 애들이 녹잖아. 지금 나한테 어그로 끌렸거든? 지금 공격 들어가. 지금 공격 들어가면 산다. 도망가, 도망가. 저기 애들 다 어그로 끌려가지고 내가 어그로 끌어주면 되거든, 지금? 야, 어그로 여기서 계속 끌어주면은 애들 언젠가 푸실 거야. 근데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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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간다. 야, 무슨, 야, 터렛보다 저게 좀 심한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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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7, 6, 1, 4, 제발. 3, 1, 됐다! 죽어라! 너네도 이제 끝이다. 대체 언제까지 가는 거야, 쟤네들? 뭔가 주문 같은 거 외치는데? 돌아가. 그냥 무시하고 가네. 영웅님께서 비스트의 무리를 막아냈으니 다음엔 영웅님을 노릴지도 몰라요. 살아남아서 다행이구만. 잘나라다. 일단 다행이긴 다행인데 이거 할 수 있을까? 저거 하려면 이걸 뚫을 때 좀 힘들 것 같네요. 오늘은 이렇게 마인크래프트 레전드 해봤고 재밌게 보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바이바이.